2022년 11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름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일부분만 제자를 삼으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대위임령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모두 제자 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자의 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제자라는 말은 315번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9번 나오는데 그걸 빼고 나면 306번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3번 나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초청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의 헬라적인 의미는 배우는 자, 학생, 도제 이런 말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품고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삶입니다. 일상의 모든 생활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많이 받아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면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해야 돼요. 제자는 먼저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에 자신을 바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계획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4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거나 고기를 잡은 후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다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의 계획과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어제처럼 고기를 잡고 내일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결단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결단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권자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고치고 돌아가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부모 형제가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말할 만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중심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내 중심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제자가 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 힘드네, 야 나는 못하겠다 포기해버립니다. 또 아 그래 주님의 제자가 되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아 순교해야겠네. 그 미리 순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순교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결단한다고 순교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교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순교가 아니고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진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간관계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치관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아이덴티티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계획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계획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조정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말을 들으면 치러야 하는 대가나 희생이 생각될 수 있죠.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내 마음으로부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강건해져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자로서 사는 삶을 붙들어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그래 내년에는 뭐 조금 더 성장하고 뭐 그 후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아는 가운데 점점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후 끝까지 제자는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의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먼저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의 삶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의 삶은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물 다 놓고 배도 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갔습니다. 자기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인물의 예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을 들은 부자 관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아까웠어요. 버리지를 못해요. 나눠주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재물을 놓고 가야 되니까. 반면에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이때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소를 24마리나 키우는 아주 큰 가축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지면서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니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쟁기질하던 쟁기를 장작으로 삼아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급진적이죠? 물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분량이 달라요.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제자는 여기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제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성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게는 필수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도록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기초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서포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주님이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합니다. 늘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죠. 창세기를 보면 네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악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요셉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겨서 노예로 팔아 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악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자의 삶의 특권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예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제자의 삶의 특권은 일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을 괜히 왔나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괜히 다니나 봐. 아, 이 시간에 잠이나 자지. 그렇게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야, 이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이거 뭐 하려고 믿고 다니지? 그러나 제자가 되는 필수적인 요건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여겨지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결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안에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선택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간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의 특권이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들 무슨 특권이 있지 나한테?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살기로 내가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네 선교사로 나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 왜 내가 태어났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지?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이루어주시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분이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특권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이 풍요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할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믿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순종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불순종의 본성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순종케 하려고 모범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불순종의 본성을 순종의 본성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세상이 변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놀라운 폭발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항상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인식하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인식하면 우리 삶에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의 길로 우리 삶을 조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뭐만 줍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아갈 때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요즘 말하는 신방이에요. 신방. 제자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무엇을 말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갈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에게 강력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척 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희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희생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하기도 하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핍박받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그런 삶이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본인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쫓아가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공급해 가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나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 있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자의 삶을 왜곡시키고 굴절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많아요. 나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초청을 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아이고 주님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신앙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래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맛보기는 한번 봐야겠다. 그냥 그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 정도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주변에 있는 같은 교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가진 고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친척만 잘 되면 돼.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돼. 그 정도까지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신앙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합니다. 너무 빠져들려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 와서 헌신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 너무 멀리 가면 불안하거든.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않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천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지금 해.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일은 다음에 할 거야. 그건 뭡니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신천지 이런 것도 이단이지만 바로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아요. 나의 감을 믿어. 내 경험을 믿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예수님은 그걸 바꿔주시는 분인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고조고조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는 아니에요. 자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주도권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자리로 가야 돼.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영접하지만 내 삶의 마스터키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자꾸 주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마스터키를 내가 갖고 안 놔주는 거야. 적당히 예수 믿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능력이 이래서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못해요.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은 하죠. 세상에선 죄 실컷 지어놓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죠. 강력했습니다. 정말 강력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때 이 말은요. 신성 모독죄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로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님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신은 뭐냐?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가 볼 때 예수의 제자들은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있어야 돼. 그 하나는 죽여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희들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쁜 주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영으로 오신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가 내 옆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능력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간섭하고 통치하고 이끄실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자기 빚듯이 빚어가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순종.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하느냐,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나 세상 법칙에 순종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답이 없거든.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도 못 찾아요.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내가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답을 구하는 거예요. 답을. 내 인생의 가치를 구하는 것.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답을. 내 지혜로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 인생의 답은 없어요. 그 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나에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 아이고 사과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전에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나를 사과하게 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 나를 교만의 너프로부터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이 뭐예요? 아기 낳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아 수술. 수술 얘기하려고 그러지.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수술이 없었잖아요. 해산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을 때 아파요. 제자를 낳는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를 한 사람 키운다는 게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모두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우리 모두가 제자 되는 삶,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물질을 가질 때,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뜻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삶을 조정하며 나가도록 훨씬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하나님 크기의 일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모세가 그걸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라고 하시는지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동참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오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나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한 마을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대한 구속사적인 역사에 나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기꺼이 삶을 조정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 그런 준비된 사람들로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자녀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